SMR 왜 이렇게 올라가요? SMR 오늘 매운맛이었죠, 이사님? 네. SMR 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전력에 대한 뭐 수요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와, 진짜 다시 보니까 좋네, 차트가. 네? 일단 뭐 다른 어떤 것보다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요에 대해서 이 부분이 그렇죠. 살아있다 예. 보니까 올라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계속 올라 뭐 가격도 이제 또 만만하기도 하고 하나 모듈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 아시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그 발전 단가에서 밀리다 보니까 힘들었거든요. 뭐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네, 그 부분은 그런 것 같으니까 뭐 지켜봐야겠네요. 하여간 뭐 지금 초기 추세에서는 투자네. 예 지금 추세에서는 뭐 그냥 보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가지고 있으면 일단 계속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걱정 없이 가져가면 될것 같고, 하여간 뭐 모든 건 AI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주가. 지금 차트가 이뻐 보이거든요. 보시고 이건 일봉이고, 주봉도 좋아 보여요, 주봉도. 주봉 좋아 보입니다. 엑슨모빌은 어때요, 에너지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엑슨모빌은 저는 뭐, 저한테 질문하시면 엑슨 차트만 보여드릴게요. 차트 이런 건데, 향후에 엑슨모빌이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힘 받나 보겠어요? 선생님? 예전에 누구였지? 엑슨모빌에 뭐, 누가 또 이렇게 좀, 트럼프 할때 같이 이렇게 참여한 분은 있지 않습니까? 이쪽 엑슨모빌 쪽에? 아니었나? 하여간 뭐 그런 건데, 화석연료에 대한 관심이 커질까요? 트럼프가 되면? 안 되나? 너무 그쪽으로 갈까요? 솔직히. 아, 그건 좀 별로. 그리고 이제 아니, 이게 제가, 가는 방향, 그러니까 싫어하긴 싫어하지만, 뭐, 그 당시에도 다시 화석연료로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세계, 가는 그 방향을 거스르는 거는 좀, 예,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저 누구죠?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가 오늘 뭐 올렸던데, 같이 미국에 대해서 뭐 그런, 트럼프가 됐을 때, 일론 머스크가 들어갈 수도 있다면서요, 거기에. 아, 그런데 전기차하고 뭐, 메가팩 하는 사람 불러놓고 막, 화석연료 이야기하는 것도 좀,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봤던 보고서에서 미국이 지금 올 생산하고 수요가 이번 역전했대. 그러니까 생산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쵸, 예. 미국도 보셨죠? 그래서 딱히 이렇게 석유 관련 기업의 투자에 대한 매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많이 사면 또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엑슨모빌이랑 똑같이, 뭐 쉐브론 똑같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거 어때요 하는 거는 그냥 그럭저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옥시덴트 페트롤은 볼까요,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즘에 안 봤는데, 요즘에 혹시. 예. 이것도 뭐, 아이고, 차트가 다 그저 그러네요. 옆으로 그냥 기기만 해, 옆으로 기기만. 예, 주봉인데 불구하고. 별로, 썩, 그렇게 매력도가 안 느껴집니다, 에너지주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만 더 얘기하고 안 할게요, 이제부터. 예. 타르가 리소시스라는 거. 예, 한번 보여드리고. 질문 있다고, 여기? 아, 그래요? 있네. 마지막 질문에. TRGP 사도 되죠, TRGP는. 마치 또 질문도 있네. 어떻게 아셨지? 내가 마음을 어떻게 읽으셨지? 예, 지금 좋죠. 전 좋아 보여, 지금도. 그냥 사면 되겠죠, 이 정도는. 예. 꽤 오랫동안 얘기한 건데. 좋아 보이고. 하여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거 사시면 되지. 뭐, 나머지들은, 썩 매력적이지 않아 보여요, 말씀드립니다. 플루언스 에너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플루언스? 플루언스 에너지가 심볼 어떻게 되더라? 혹시 심볼 아십니까, 이사님? FLNC. FLNC? 혹시 에너지 다 좋지 않나요?
이것도 신재생, 아, 이거는 유틸리티구나, 유틸리티. 요건 이제 그 이거는 뭐, ESS 재생과 관련된 회사라서, 근데 이거는 핵심, 최근에 좀 기대감이 오르다가 확 밀렸죠, 이게. 예. 예, 급락, 뭐 어떻게 보면 급락이죠, 급락. 예, 급락 정도, 예.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면 지금 와, 이제 급락이다, 25에서 예. 17까지 급락인데, 이것도 아시겠지만, 시간이 걸리고 또 성장 산업이고, 아직 뭔가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다그 향후에 데이터 센터가 잘될때 거기에 뭐 재생에너지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ESS가 들어가면 수혜가 될 거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뭐 기대감만 있지 뭐 구체적인 막 이런 게 아직까지 이제 나오기에는 숫자로 찍히기엔 좀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하고 경쟁 관계일 수도 있고, 백이랑. 예, 네, 그래서, 오히려 빠진 게 테슬라 때문에 빠졌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 근데 일단 제가 예전에 한번 유틸리티 ETF를 한번 사보겠다 생각했다가 안 사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XLU 보시면 하락을 좀 하고 있죠. 완만하게. 근데 이건 대표 ETF니까 빠지는 거고 아마 대체로 많이 하락했을 겁니다. 유틸리티 개별 종목들이. 왜냐면 물론 이제 AI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고 전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가는 기업들인데 솔직한 말로 그 아까 봤던 여러 가지 기업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 만약에 진짜 전력이 필요해서 새롭게 전력 확충시키려고 그러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가요. 예, 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뭘 하려고 그러면. 근데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산업이 이쪽 산업인데 지금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지금은. 웬만하게 돈을 어떤 버는 기업이 아니고 이미 원자력에 가까워진 사업을 하지 않으면 새롭게 뭘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느낌에서 결국 ETF를 매입 안 샀는데, 결론적으로 옆으로 좀 쉬고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올라왔죠. 사실 UTT가. 많이 올라왔죠. 물론 이제 특정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조금 더볼 때고, 딱히 매력도가 그렇게 지금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많이 올라온 게 뭐였습니까? 비스트라 볼까요? 비스트라? 이건 많이 올라왔죠. 이건 아마 엔비디아 이상 올라왔을걸요? 이런 건 좋아 보이는데, 물론 이건 잠깐 쉬고 있지만, 이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CEG,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이런 거는 좋았죠, 이런 것도. 이런 거 좋았는데, 이런 거 일부 종목만 좋았던 것 뿐이고, 지 버노버하고, 네. 이런 거 좋았는데, 나머지 곁다리 종목들은 많이 좀 쉬어가고, 오히려 많이 하락을 많이 했죠, 이번에 하락, 장 빠질 때, 저기, 빅테크 올라갈 때. 제가 보기에는 유틸티, 핵심적인 종목 외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다시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가 되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실적이 되면, 실적이 잘 나와주면 괜찮겠지만, 이게 언제요? 실적이 언제죠? 플러스 에너지는? 한참 넘었겠죠? 5월달치 발표했으니까. 그때 이후에 보시면 모르겠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매력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AI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올라가는 종목이 맞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쉽게 막 전력 확충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생각하시면, 지금 뭐, 별로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네, 그렇습니다. 뭐, 질문은 분석이죠, 분석? 예, 분석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